자, 얘들아, 오늘은 뭘할 거냐면, 이제 평행이동, 대칭이동. 그거 딱 하면 끝이야, 이제. 우리 드디어 책다 끝낸 거야. 오케이? 야, 고등학교 그거 공부하면은, 세 권씩은 끝내야 돼, 알았지? 세 권씩은 끝내야 돼. 학기별, 한 학기에 세권 정도 끝내야 돼. 우리는 지금 말리핀 끝냈고, 쟤는 안한 애들이 있으니까 좀 뭐, 끝냈다긴 애매하고. 여기에 플러스 한건더 끝내면은 최소 3등급. 내가 봤을 땐 니네는 최소 3등급 나올 수 있어. 너무 잘 따라줬고, 이제 이것만 하면 되고, 이번 주는 이거 보면은, 봐봐. 유형이 11개밖에 안 돼. 그래서, 3개, 2개. 이렇게 해서, 월, 화, 수, 목. 이렇게 대충 끝내고, 시간이 많이 남을 거야. 시간이 많이 남아. 오늘 프린트도 안줄 거야. 오늘 할게 뭐냐? 이거 3개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요거 하고, 도형이 평행이동 3번까지니까, 여기 29번까지 풀면 돼. 이것만 하면 돼, 오늘은 시간을 좀 널널하게 주는 이유가 뭐냐? 앞에 책 있지? 너네 하면서 이참수, 오늘 우리가 K반 하면서 진도를 나갔는데, 어디부터 시작을 했냐면은 2차 방정식부터 시작했어. 근데 중간에 몇 명은 뭐 2차 함수가 안된 애들이 있고, 뭐 직방도 다 해놓, 직방이 뭐야, 평면차표 다 해놨던 애들도 있고, 책이 안된 부분 좀다 풀어. 알았지? 남는 시간 동안. 알았지, 얘들아? 오늘 할거 검사 맞고, 유형 3번까지 할 거니까 이거 검사 맞고, 책안된 부분 풀어. 알았, 꼭 풀어야 돼. 놀면 안 돼. 응? 책한권좀 제대로 끝내보자. 알았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할건 쉬워. 12단원 진짜 쉬워. 원의 방정식 조금 어렵지? 12단원은 진짜 쉽습니다. 한번 봐봅시다. 할거 없는 애들 말 내가 쌤 보내줄게. 알았지? 어이씨, 이것만 벌써 2분 말했네. 자, 일단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 있어.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 평행이동은 그냥 이 점에서 요점으로 옮겼어. 그러면 X축을 얼마만큼, Y축을 얼마만큼. 이게 평행이동이야. 오케이? 오케이? 이게 그냥 평행이동이야. 대칭이동은 예를 들어서 X축 대칭이다. 점이 여기 있으면 X축이야, 이게. 대칭하면은 여기로 이동하는 거. 대칭이동이지? 혹은 Y축 대칭이다. 대칭이동하면은 여기로 이동하는 거. 오케이? Y는 그대로인데 X가 부호가 바뀐 거, X에. 평행이동은, 아니, X축 평행이동은 Y는 그대로인데 X 부호가 바뀌어. 이거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했지? 그치? 그럼 여기서는 뭘 하냐? 직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평행이동하는 거야. 그거 배울 거야. 아니, 그, 대칭이동. 그걸 배울 거야. 근데 그렇게 막 어려운 개념은 아니야. 이거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오늘은 일단 평행이동만 합시다. 평행이동은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다. 예를 들어서 1,2가 있는데 얘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했다. 더해주면 끝이야, 그냥. 4,7. 끝. 끝. 얘도 봐봐.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했다. 3, 마이너스 2네. 그럼 A에다가 2 더하고 Y에다가 B에다가 마이너스 5를 했더니 얘가 3이고 얘가 마이너스 2였다. B는 3이고 A는 몇이야? 1이었다. 1,3이네요. 1 더하기 3은 4가 되겠죠? 쉽지? 쉽지? 자, 일단은 이거 평행이동 하는 거 이제 도형 평행이동 할 거든 직선하고 원방 이렇게 할 거야. 포물선이든. 포물선도 이거잖아. 그냥 X제곱. 다 필요 없고 그냥 다 필요 없고 이것만 기억해. 그냥 X 대신에 아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n만큼 평행이동했다. 저 위에 이것처럼. 그럼 x 대신에 x-m을 넣고 y 대신에 y-n을 넣으면 끝이야, 그냥. 오케이? 끝이야. 끝이야, 끝. 끝. 넣고 하면 끝이야. 오케이? 이게 원리가 뭐냐면은 잘 기억해. 이거 앞에 것만 기억해야 돼. 원리는 그냥 알아만 둬. 원리가 뭐냐? 여기서 내가 x 대신에 이렇게 넣은 이유가 뭐냐? n만큼 평행이동했다지. 그럼 좌표가 예를 들어서 a, b를 지나는 좌표였는데
평행 이동했으면 a 플러스 m 콤마 b 플러스 n을 지나겠지. 그치? 이 a 플러스 m을 여기다 놓고 b 플러스 n을 여기다 넣었을 때 0이 되는 곳. 그걸 하는 거야. 알았지? 알았지?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a 콤마 b를 지난다는 것은, 아이씨, 여기 a, b가 있네. 알파벳을 할게, 일단은. 알파 콤마 베타를 지난다고 해보자. 원래는 여기를 x에다가 원래식 여기지. 이게 원래식이야. 요놈. 확대를 해줄게. 요놈이 원래식이야. 원래식에다가 원래는 x 대신에 알파랑 베타를 넣었을 때 0이 됐었어. 그치? 근데 얘를 평행이동했지. m하고 n만큼. 그러면은 알파 대신에 알파 플러스 m이 될 테고, 베타 대신에 베타 플러스 n을 지났을 거야. 그럼 이거를 얘가 평행이동한 식이지. 여기에 넣었을 때, 봐봐. 알파 플러스 m을 넣으면 어떻게 돼? 지워지지. 알파 플러스 m 빼기 m이니까 이게 지워지지. 그치? 여기도 베타 마이너스 n을 넣었을 때, y 대신에. 베타 마이너스 n을 넣었을 때, 베타 플러스 n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n이니까 지워지지. 그러면은 아까 얘랑 똑같아지지. 알파, a알파, b알파, c를 더해서 0 되는데, 여기도 a알파, b베타 더하기 c가 0이 되지. 그치? 이걸 만들어준다는 거야. 그래서 이 뜻이야. 그래서 평행이동, 그러니까 좌표의 평행이동은 그냥 더해주면 되는데, 식을 쓸 때는 x 대신에 그냥 x-m, y 대신에 y-n을 넣어주면 돼. 문제를 풀어봅시다.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그럼 부 바꿔서 넣으면 돼. y축 방향으로 3만큼이지. 그럼 어떻게 돼요? y 마이너스 3. y 대신에 y 마이너스 3. x 대신에 부 바꿔서 이렇게 하고, 플러스 n 마이너스 1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오케이? 너네가 2차 함수에서 중3 때 배웠을 때 평행이동도 원래 이런 식으로 했었어. 이게 맞아.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3이 옆으로 이동하니까, 그때 우리 이차함수 평행이동 배웠을 때 어떻게 했지? 그냥 뒤에다가 y축 평행이동 한 만큼 그냥 더해줬지. 그게 왜냐면 이항을 하면 이게 부호가 다시 바뀌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원래 개념은 y 대신에 y 마이너스 3,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넣는다. 이렇게 해주면 돼. 제곱도 똑같아. 자, 원방도 똑같아. 자, 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했지. 그러면은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제곱 더하기, 그러니까 x 대신에 x 마이너스 a를 넣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b를 넣는 거야.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의 제곱은 9.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그다음 제곱하면 돼. 알았지?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4y가 됐고 a는 사라졌지. 지금 x가 계속 사라지. 이거 그냥 만들면은, 그치? 그 말은 a는 마이너스 3이고 b는 지금 마이너스 2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아니, 1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아, 난 이거 빨리 해석한 거고, 실제로는 이거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줘. 요놈을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주면은 얘는 x제곱 플러스 x-가 아니라 y-2의 제곱 이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 지금 이게 없어졌지. 얘는 얘랑 같아야 되는데, 그니까 뭔 말이냐면은 마이너스 a-3이 0이고 마이너스 b-1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는 거. 오케이? a는 3이고 마삼이고 b는 1이 된다. 이 뜻이야. 헷갈리지? 그냥 이것만 잘 기억해도 x 대신에 x 뭐 a만큼 평행이동했으면 x-a 요놈을 x 대신에. 오케이? y 대신에 y-b 부호 바꿔서 이렇게. 오케이? 이것만 잘 기억해. 알았지? 화이팅.